기장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10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 또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 철탑이 무려 기장군의 293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 지역 내 송전 철탑 미건설 구간에 27개의 송전 철탑 건설이 또 추진되면서 지역 내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해서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기장의 송전 철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높은 철탑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압에 따라서 이 철탑의 높이, 전선 가닥수가 달라지는데 송전 전압 765kV가 평균 93m로 가장 높고 이 345kV가 50.3m, 그리고 154kV는 34.3m입니다. 이 전선 가닥수는 765kV의 경우 6가닥, 345kV는 2-4가닥, 또 154kV는 1-2가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 공급 과정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용 변전소로 모아지고 앞서 설명드린 이 송전 선로를 따라서 다시 배전용 변전소로 가고 또 변전소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이 낮춰진 전기는 배전 선로를 통해서 가정과 공장 등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기장군의 건설 예정인 송전 선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에서 장안까지 연결될 예정인 송전선로는 전압이 154kV입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철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총 27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송전선로는 기장읍의 기장변전소에서 일광산 그리고 다림산을 거쳐서 장안읍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총 면적은 145,503제곱미터에 달하고 선로 길이는 9.328km입니다. 기장 장안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방사성 일광산단과 일광신도시 등 기장군 일원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 송전 선로 건설을 철탑이 아닌 지중화로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철탑이 아니라 전선유를 땅에 묻는 이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송전 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11개 중앙행정기관 심의 승인 후에 건설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 사업이 승인이 났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현재 기장 외에 다른 지역과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10개가 있고 293개의 철탑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미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 유일하게 이 송전 선로가 없는 곳까지 이 송전 철탑을 세우려는 계획이 나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일광산과 다름산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기장의 명산으로서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부산 시민의 휴식처입니다. 기장 장안간 154kV 송전선로는 반드시 지중화로 건설하여 기장 군민이 철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탑으로 건설할 경우 154kV의 경우 한 개당 3억에서 5억, 이 지중화의 경우는 한 개당 10억에서 15억 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설 비용과 건설 기간 등을 이유로 한전은 철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도 시작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이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이 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 철탑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과정에서도 일광산과 다름산이 파헤쳐지게 되고 설치된 이후에는 천혜의 자연경관 대신 이 철탑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당시 이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려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치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니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장군 송전 철탑 건설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